안녕하십니까. 벚구경 벚구뮤경제 93회차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벚구경제 22 술불품 6장에서 8장인데요. 악을 부수고 건너니를 부처라 하고, 악을 건너니를 부처라 한다라는 이야기죠. 언젠가 뼈를 녹일 것 같은 아픔과 슬픔이었을지라도 지나가 보면 가끔은 그리워질 때가 있죠. 그걸 어떻게 견디고 살았는가 싶을 만큼 힘들고 또 어려웠던 일들도 지나고 나서 조용히 눈 감고 떠올려 보면은요, 애틋한 그리움으로 남아있을 때도 있고요. 혹여 지금의 시간이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과 고통스러운 질곡에 서 있다라고 할지라도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결코 이것을 이겨내지 못할 일은 거의 없다 하는 생각이기도 한데요. 어떤 경우에는요, 살아있음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더없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신만의 생각과 판단으로 스스로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어서는 아니 되리라는 생각이기도 하지요. 그래도 우리는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새날의 소망이 있기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이고, 지금의 힘겨움 또한 어디쯤에선가 그리워하게 될지를 생각해 보면 오늘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요, 힘든 시련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 나가는 노력 속에 있고요, 꼭 이루고 싶은 꿈 속에 살아있다 하는 생각인데요. 부처님께서는 벚구경제 22 술불품에서 악이 무기보 역독 무발려요, 적일 행득불 자연 통성도라. 나는 이미 돌아가 보호할 것 없고 또한 혼자 있으면서 짝칼이 없었다. 한결같이 행을 쌓아 부처가 되어 저절로 거룩한 도를 통달해있다네. 선사 능도수 정진 위교량이요, 인이종성계 도자 위건용이라. 뱃사공이 물을 잘 건너려면 정진을 다리로 삼아야 하건만, 사람은 종성에나 얽매여 있으니 이를 건너는 사람은 씩씩한 대장부라네. 종성이라는 건 뭐 어디 출신이다, 무엇다, 어디 다닌다 이런 거죠. 괴약 도위불이요, 지지 위범지라. 최근 위학법이요, 단종 위제자라. 악을 부수고 건넌 이를 부처라 하고, 땅에 머문 이를 범지라 하며, 최근을 법 배우는 일을 하고 종자 끄는 일을 제자라 한다 했는데, 부처님께서는요, 각자 자신을 안식처로 할 뿐 결코 다른 누구에게서 안식처를 구하거나 도움을 구하지 마라. 각자 스스로를 개발해서 해탈을 이루라. 인간의 구원은 신이나 어떤 외적인 힘이나 자비로운 은총이나 가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각자 스스로 진리를 깨우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죠. 부처님께서는요, 인격적으로 남을 대하고 관대함과 배려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한 발전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정작 우리가 평생토록 남의 길을 양보할지라도 양보한 거리 앞에는 백걸음이 되지 않고요, 다소 겸양으로의 처세를 해서 손해가 될 듯 싶어도 사실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봄의 따스함에 새싹이 움터나오고 따스한 햇살에 만물의 성장이 활기차듯이 성실한 마음, 온화한 기운, 유쾌한 얼굴, 또 빛과 부드러운 말씨로
또 부모 형제나 한 가족의 구성 요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융화를 해서 단란하고 화목하게 살아나간다면 바로 그 속에 토가 있는 것이고 부처님과 성현들이 있는 것이죠.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대로 평안함 이루시고요. 벚구 벚구 비경 93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